요런 상태예요. 우리는 홍익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기본 성장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인연을 줍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인연을 줬는데 그 인연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잘 어울리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운용하고 가고 있는가를 지금 그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늘의 힘을 못 받아요.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스승님 제자가 되려면 1,000명을 이끌고 있어야 된다. 1,000명을 이끌어야지 하늘천 1,000명은 이끌어야 스승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을 이끌지 못해.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고 네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돈은 이 사회 끝이 네 것이 아니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쓰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인 거라. 그건 다 내놓아야 돼. 어떤 식으로든 내놓게 돼 있어. 이걸 잘 써야 된다. 이걸 잘 쓰려면 어떻게 돼? 네한테 준 사람을 잘 이끌면서 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자꾸 성장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잘 쓰게끔 만들어서 이 돈을 쓰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혼자 그 돈을 어떻게 다 쓰는데? 사람들을 잘 키웠다면 이 돈은 능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활용을 바르게 사람을 키워서 활용하면 이것이 빚이 나가지고 돈을 이렇게 잘 쓰면 10배가 불어나고 10배에서 또 10배 불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쓸지도 모르는 것들이 돈만 쥐고 앉아가지고는 욕심이나 내고 앉았거든요. 그걸 안 뺏기려고 환장을 하고 그렇다고 안 뺏기나 자연이 작업을 하는데 솔솔솔솔 나갑니다. 다 뺏기. 돈에 욕심내지 말고 내 앞에 준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라. 그 사람들을 바르게 볼 줄 모른다면 잘 살 생각하지 마라. 욕심을 내면 네가 다치는 것이지.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이 자기 지금 활동을 못해서 이 온 후배들이 지금 어렵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사회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춘 거예요. 사회 일을 하려고 누구 편이 되려고가 아니고 어떤 조직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직원이 됐다면 이쪽에 이념이 있을 것이고 지식인이 그 조직원에 있다면 이 이념이 살아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 이념이 사라졌다면 거기서 나와야지. 먹고 살라고 처부터 있기는.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겁니다. 안 바뀌고 있어. 이게 냄비 건성을 뜯어 고치려면 우리 질량을 끌어올리면 된다. 냄비 건성은 어떠한 논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꺼진다 이 말이죠. 불은 식어버린다. 우리 질량이 높아서 우리가 뜻을 만들어서 이 뜻을 이루어 간다면 영원한 태양이 되고 영원한 등불이 된다. 앞으로 미래는 홍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7,000년 동안 울면서 희생하면서 이만큼 다짐해서 성장을 한 거예요. 후천시대는 홍익 세상입니다. 이 홍익 세상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누가 이거를 정리를 해갖고 인류의 홍익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냐? 여기 우리한테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 미래는 홍익 세상이 벌어질 텐데 이게 후천시대예요. 거기에 새로운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7,000년 잠자던 이 한민족을 깨운 거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몇십 년 만에. 이 힘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못 찾고 있어. 이게 교육사업이고 미래 교육사업. 이것이 홍익 인간 인성교육.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홍익인간 인성교육을 지금 바르게 받으면 몸수련도 내가 하고 명상을 하고 이
자연의 이 힘도 내가 이렇게 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병원에 다니던 거 80% 없어집니다. 스스로 내 육신을 거닐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헤매면서 아프고 힘들고 이래서 헤매며 찾아다니던 게 다 없어집니다.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비굴하게 돌뱅이한테 절 안 해도 되고 스스로 내가 부처가 되고 스스로 내가 간음이 되고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내 인생을 마지막 일생을 불차로서 널 이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홍익 인간 인생이야. 마지막 일생. 그리고 우리 홍익 인간들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다 살아봐야 지금 몇십 년이야. 마지막 일생을 불사르는 거 이것이 내 미래의 천상에 내 자리를 만든다는 걸 알아야지. 가만 앉아갖고 휴거가 와갖고 하느님이 와갖고 내 머리 꺼질 잡고 천상으로 올라갈란가 그 미련한 생각을 하면 되는가. 이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혼신을 다 바치니 네가 영혼이 가벼워져서 천상을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육신을 갖고 천상 안 가요. 육신은 요 좀 제발 놔두고 임마. 내한테 이 육신 하나에 말이죠 뭐가 있냐 하면 금덩어리도 있고 금도 있어요. 철분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이걸 갖고 천상 가불면 지상에 거 다 가지고 도망가는 거라. 이거는 땅에다가 다시 돌려줘야 돼.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착하게 배분을 해갖고 여기 다 들려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이 배합을 해놓은 게 지구 땅입니다. 이게 지구에 없는 것들이 저쪽에 왜 저 달도 그렇고 저쪽에 저 뭐야 뭐 목성 뭐 행성들이 많죠. 이렇게 우리 어디 간다 그랬어요 전에 화성 쪽 그 거기에는 지구만큼 인간이 필요한 이러한 질량들이 다 안 담겨져 있어. 우리가 저 채소 한 개 뜯어먹어도 이게는 전부 다 철하고 뭐하고 다 습기가 있지. 요래가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체에다 넣어갖고 유지를 해야 돼. 이러고 마지막에는 이건 땅에다가 소들이 놔두고 가야 된다니까. 이 덩치인들이 있지네. 뭐 어디로 빼낸다 카노 이걸. 화성으로 지금 사람이 하나 빼내면 철분이 그만큼 없어져. 금이 없어지고 사람 이 인체에 금도 들어있어요. 이거 참말로 이 지구에 그게 부족하면 안 돼. 그래서 보존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구는 살아있어. 아이고 참 뭘 좀 알아야지. 이제 홍익 인간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못 갖춘 것을 마무리하며 갖추어가지고 세상 일 좀 하자. 예?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합니다. 너무 어려워들 하지 말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며 우리나라 만세라며 야 하여튼만 5만 글을 다 담아갖고 알으라고 다 줬는데도 못 믿고 그냥 어디 돌빼이를 믿냐 돌빼이를. 이거 참말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응? 이 민족이 하나님이 왜 보호하냐 여기서 홍익 인간 최고 질량을 키워서 인류에 전부 다 홍익 인간들이 태어나가 있어요. 최고의 이 사람들을 키워갖고 인류에 전부 다 손에 손잡고 인류의 평화시대를 만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야. 내 먹고 살아라고 지금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를 배우고 갖췄는데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가 있는 것이야. 먹고 살다가 죽을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일생에 불태우고 가면서 빛나게 우리 영혼이 빛나게 떠나야 돼.
우리는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촌에도 다 만들어져 있고 이 나라 안에도 이 나라에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만들어져 있어. 욕심내지 말고 이런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못 갖춘 것들을 마무리 갖추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돼줘야 되는 거라.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노후걱정 끝.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